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. 30세의 청년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나를 먹어라, 난 생명이다, 먹어라, 영생한다.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.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. 젊은 청년인데 말하는 것만 하나님이라고 왜 소리냐고. 어?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? 너가 사람이잖아.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러느냐?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응답되어진 줄 믿습니다. 베드로가 저주해서 저 사람을 모른다, 저주까지 해보면서 저 사람을 모른다 그랬는데,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 불복한 줄 믿습니다. 아무 성장과요 친족들이 다 미쳤다 그랬죠. 사람으로 뺏기 청년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서야 동생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. 바울 보세요. 바울 예수 믿으라고 죽였잖아요. 스데반 죽였잖아요.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예요. 바울이 만난 거예요. 만난 거예요. 사울 청년이 만난 거예요. 거기서 불법된 줄 믿습니다. 누군지 알아지니까 십자에 죽으시는 분 누군지 알아지니까 부활하신 이분이 누군지 알아지니까 십자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져. 그 사랑에 불복된 줄 믿습니다. 갈라디아서는 십자가만 자랑했잖아요.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?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가 누군지 알아질 때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. 부활로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. 그 당시에는 이분이 누구인지가 인지되어질 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확증된 줄 믿습니다. 이 순서 하나가 여러분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확증되는 그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.